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지수는 항상 옆에 있어주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준호라면 시련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차올랐다. 그리고 준호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수 마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에 준호의 마음이면 충분했다. 지수는 준호가 보고 싶어졌다.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DJ 호호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 구본순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본순 작가는 장애문화예술교육단체 풍경놀이터의 대표입니다. 수어통역을 하며 농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 지도하고요. 공조 동화 에세이 어쩌면 너의 이야기와 첫 책 지수를 편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특별하게 여기며 사는 구본순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극장 A인데요. 극장 A는 책 속의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구본순 작가의 목소리로 지수 속 문장을 감상하겠습니다. 만난 지 꼬박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준호는 지수에게 왜 통역사가 되고 싶은지 물었다. 지수, 수어 배우다. 왜? 농인 돕다, 봉사 원하다. 준호는 다시 질문했다. 그러면 영어 배우다. 왜? 영어? 여행 원하다. 한 외국 사람 대화 자유하다. 수어 영어 같다 언어. 그런데 수어 돕다 영어 대화 이상하다. 수어 농인 대화 위에서 배우다 좋다. 준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 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지수는 수어를 소통을 위한 평등한 도구가 아닌 시혜의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농인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던 자신이 우스웠다. 지금도 이렇게 준호에게 차를 얻어마시고 수어를 배우고 있으면서 말이다. 네. 우리 그 장애인 단체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 단락 하나에서 전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을 특별히 골라 읽은 이유가 있겠죠? 네. 사실 남편과 살면서 남편이 농인이라는 걸 잊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청인의 습관이 나와요. 습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 세고방식이 청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잘 깨어서 살피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제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감수성이라는 게 정말 한번 주입한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운하다. 나 농인이니까 수어를 하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제스처를 하라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아차 되게 미안하고 사과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순간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간 이 대목을 좀 저는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 계속 깨어 있어라. 네, 너가 인생 긁기. 네, 그런 것처럼 네 준호를 좀 제대로 봐라. 네, 이렇게 해서 이 굵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수어를 문자로 표기할 때 이런 방식 좀 전에 그 네. 낭독한 방식이 새로운 방식인가요? 네, 이게 원래 수어 표현은 아니고요. 네. 수어는 이 단어 단어마다 그 대괄호가 들어가고 사이에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읽는데 방해가 돼서 저희가 약식으로 이렇게 그냥 모든 한 대화를 이렇게 땅따옴표처럼 양 끝에 넣고 다 넣은 거고요. 네, 수어는 약간 단어 단어 단어의 연결인데 이 단어의 순서가 우리 말과 그러니까 언어의 어순이 좀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해가 빠르게 되는 어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제가 이제 남편의 언어를 뭐 영어 여행 원하다 외국 사람 뭐 이런 것도 저의 언어로 이제 쌍따옴표로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쭉 쓰고 났더니 이 남편의 이 수어의 간결함이나 이 단호함, 남편의 어투가 잘 전해지지 않고 해석한 저의 언어가 전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남편의 캐릭터가 너무 안 산다.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께 또 역시나 고민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수어 언어를 그대로 써보자. 그리고 수어 표기가 대괄호이니 대괄호를 넣어서 쓰면 어떻겠냐. 제가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청인증심이네요. 네. 본 적도 없고 대화는 무조건 쌍타운표다라는 그렇죠. 이제 딱 주입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머에 중독돼 네. 네. 그래서 시도했고 했는데 다른 분들의 피드백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그 남편분의 그 캐릭터가 여기서 좀 느껴져요. 네. 네. 보이시나요? 이런 새로운 시도라고 네. 생각도 들지만 네. 네. 이런 식의 표현 누구도 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이어서 조금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환상 속에 계세요. 저는 수어 문법에 조사가 없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네, 맞아요. 조사라는 윤활유가 없으니까 내용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어를 이렇게 문자로 표기해서 독자들에게는 의미 해독의 지연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천천히 되새겨서 해독해야 하는 것인지를 청인들에게 거울 치료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는 잘 안 되고 여러 번 읽게 하고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걸 쓰면서 좀 기대했던 거는 저는 이 사실 수어는 3D의 언어잖아요. 네, 입체적인 언어니까 이 단어 단어에 있는 그 3D적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며 읽으면 제가 해석한 저의 느낌을 딱 주입하는 것보다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어투를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약간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일러스트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네, 또 그것도 상상력에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2부 지수의 연애에서 3부 케냐의 선물을 지나면 결혼 같은 과정은 과감하게 뛰어넘어서요. 네. 바로 지수가 그 아이를 임신한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네네. 그래서인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 있으실까요? 뭔가 화끈하게 편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서 많이 덜어낸. 그렇구나. 네. 처음에는 이렇게 뭘 쓸까 고민을 하면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를 이렇게 쭉 적었어요.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되게 뚫어져라. 쳐다봤죠. 되게 며칠? 아니야, 몇 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케냐 같은 경우도 그래. 그때그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되게 마인드맵에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선물 이렇게 쓰고 뭐 그때 그 느낌과 단어와 상황들을 떠오르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적어나갔다가 그러다 계속 뚫어지게 쳐다본 어느 날 이 다섯 꼭지가 튀어나오던가요? 튀어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이들을 대할 때 무엇을 중점으로 두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아프리카의 경험이 저에게는 밑바탕에 깔려서 아이들을 대할 때의 이 마음이 이어지는구나 라거나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지만 동생의 이야기가 연결된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딱 꼭지가 꾸려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기다렸던 기다리면서 구성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감정선이 되게 잘 살아나는 구성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장의 지수의 풍경과 2장 지수의 연애에서는 이제 상호 의존된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3부 케냐에서의 성교 경험으로 좀 충만함, 풍요로움 네, 이런 네. 걸 찾으면서 지수에게 되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맞아요. 거라고 예측이 좀 되거든요. 네, 네. 생명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려는 지수의 임신 이야기가 나오는 구성이 그래서 네. 낯설면서도 되게 극적인 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케냐에서의 선물의 경험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이 책의 중요한 모티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회학자 김연경 선생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선물이라는 게 단지 주는 것이 아니고 주는 힘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준호라는 남성에게 단지 아까 그 구성처럼 앞에서 읽은 구절처럼 단지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함께하면서 연우아에게도 주는 힘을 사랑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과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기버, 증여자로 그렇게 기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또한 어떻게 증여자가 될 수 있는지 주는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게 좋았어요. 아, 네. 네, 너무 네 감동이고요. 그게 정말 저도 제가 받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줄 때 더 행복하고 그게 꼭 물질이 아니고 제 마음을 나눌 때 더 좋았는데 그게 케냐에 가면서 아 정말 이거구나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연우와의 그런 관계에서 사실 육아를 하면서 되게 잊고 있었 것 같아요. 이 선물을 주는 거에 그 풍족함을 왜냐하면 너무 살기에 급급하고 아이를 케어하는 게 초보다 보니 너무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 떠오른 이 케냐가 아 알아차리고 나서는 정말 네 저의 그 삶의 원동력이 여기서부터 나의 아이를 끌어오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삶의 내 중심이 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네,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준호에게 연우가 가장 큰 선물을 주잖아요. 키움센터로 네. 초대하고 환대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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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단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 경험을 넘은 다음에 좀 더 커가지고 되게 아빠와 이런 장애에 넘나듦 없이 소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엊그제 순대국밥집에 갔는데 옆에 아저씨가 국밥집이니까 얼근하게 치열려서 통화로 엄청 안 좋은 욕을 엄청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막 먹고 있는데 연우가 아빠는 소리를 못 들어서 좋겠다고 저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 웃음이 팍 터졌고 그걸 아빠한테 해석해 주니까 아빠가 연우의 귀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의 장애가 이 아이들에게는 무겁거나 무겁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구나로 아이들이 어떨 땐 부럽고 맞아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네,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지체장애인의 자녀의 경우 그 부모의 휠체어를 되게 부러워하는 아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전동휠체어 되게 빠르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아빠는 좋겠다. 어디든 갈 수 있고 오히려 편해 보이고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휠체어 타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짐도 안 들어도 되고 그 앞에다 그렇죠. 넣어도 되고 다 걸고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보는 장애는 또 다르구나 정말, 그걸 네. 네,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 풍경님이 운영하고 계신 장애 문화예술 교육단체 풍경놀이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네. 네.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특히 장애 중에서도 농인, 네, 남편 덕분에 청각장애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설립해서, 옆에 이렇게 거드는 도움의 수어 통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장애잖아요. 농인이, 농인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농인 초중고 학교에서조차도 사실 수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선생님들이 수어를 모르시는 분이 반 이상이신 농인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더
턱없이 부족하고 남편을 통한 만난 농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는데 이 소통이 장벽이 너무 높아서 그쪽엔 아예 쳐다도 못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체를 설립하고 처음에는 나만의 동화 쓰기 수업을 좀 진행했어요. 제가 워크숍 한 거 같은 거 조금 약식으로 나만의 동화 쓰기 수업을 진행했고 그걸 하고 났더니 그냥 향유하는 거가 한번 경험해보는 거에서 끝나는 걸 너무 아쉬워하고 전문적으로 좀 배워서 나도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고 이런 욕구를 저희가 알아차리고서는 이제 농인 작가 양성 과정으로 2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다양한 욕구들이 또 이렇게 저희에게 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미술 관람을 할 때 수어 통역이 있는 도슨트 이런 것들 아니면 일반인 대상으로는 역전의 미학이라고 해서 수어로 노래하고 시 쓰기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약간 장인식 개선 프로그램 같이 어떤 가상 공간에 여기는 청인 중심이 아닌 소리가 없는 농인 중심의 세계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말도 하면 안 되고 어떠한 문자도 허용이 안 되고 그냥 손으로만 수어로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수어로 2시간, 2시간씩, 4시간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감을 나눠보면 그냥 농인들은 좀 답답할 거야 라거나 농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청인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의 관점이 오히려 더 많이 풀어지는 그래서 그냥 정말 답답했어요 라는 것보다는 막상 말을 안 하고 있고 농인과 수어로만 대화했지만 희한하게 다 통한다. 이런 경험에 내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정말 실력 있는 농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예술가로 이제 키우기 위해 돕는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수어로 시 쓰고 노래하는 자리에 저희도 불러주시면 꼭 가보고 싶네요. 그럼 시각장애인 쪽에는 왜 어둠 속에 대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두운 그런 게 상설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도들도 어쩌다 하는 공연이 아니라 꾸준히. 가까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아 작가도 예전에 모셨었잖아요. 수어라는 책을 보거나 이제 노선영 작가도 여기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어를 몇 개 배우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느린 학습자인 거예요. 저같이 수어에 느린 학습자들도 좀 시를 배우려면 그렇게 잘 아니요. 할 수 있을까요? 수어를 전혀 모르셔도 그 농인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학습되어지고 느낌이.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나 이거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으셨던 분이 이 워크숍이 끝나면 또 액션도 굉장히 확장되셔서 활발해지시고 팔도 막 이렇게 못 올려서 이렇게 가슴에서만 이렇게 쪼말쪼말 얘기하시던 분들도 막 머리 위까지 올려서 표정도 눈코입이 막 커지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걸로. 참여해서 간증해야 되는 영역이군요. 꼭 함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초대하겠습니다. 수어 교재 신나는 수어 놀이터 지필에도 참여하셨어요. 농인과 청인 어린이들을 위한 책인데요. 지필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교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귀여운 캐릭터와 이미지를 일러스트 작가를 찾는 데 좀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요. 그리고 수어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를 암기하는 외우는 교재가 아니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제스처로 먼저 다가가서 그다음에 그 상황을 수어의 단어로 연결했을 때 더 빠른 습득과 아이들에게는 더 큰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어 교재의 첫 장면이 그냥 턱하니 만약에 학교면 학교 이미지만 딱
났어요. 만약에 예, 그리고 친척이면 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 사진 한 컷을 딱 놓는다거나 네, 네. 그거를 몸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말도 예전에 쓰지 가족 오락관 같은 데서 아, 하던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떤 이미지, 네, 말 없이. 그럼 아이들은 또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 단어는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네, 너무 재밌어 하면서 다가가는 재미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점을 둔 거는 아까도 이제 수어 제가 읽으면서 한 것 어순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1대1 대응식의 교육이 아니기려고 그러니까 저희 영어 문법으로 하면 직역이 아닌 네. 네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거 가지고 배워야 되겠는데요. 네. 신나게 수어를 저 같은 비장애인 성인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책 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QR도 있어서 네, 어렵지 네. 않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얻어가는 게 많네요. 그러게요. 네. 그 아까 연우 이야기 이제 잠깐 했었는데 농인 아빠를 부끄러워하던 연우가 수어 통역사들이 함께하는 뮤지컬을 보면서 네. 자기가 하는 수어에 자랑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새삼 예술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혹시 국내외 수어 예술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문학 이게 수어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많이 있지만 그 분야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어 문학이라고 수어 문학 VV가 있고 그다음에 수어 시가 있어요. 수어 문학은 비주얼 버네큘러 라고 해서 서사가 있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소설책을 읽듯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수어 문학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그거는 사실 수어를 잘 몰라도 영상만 보고도 어느 정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서 약간 마임이랑 혼돈하시기도 하는데 마임은 장소 이동도 많고 도구를 쓰지만 네. 이거는 언어로 수어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다리를 고정하고 네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표정과 이 수어만으로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문학인 거고요. 수어시는 그냥 정말 수어로 하는 시여서 이거는 수어를 좀 아셔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네, 문학 장르입니다. 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어민들레라고 네, 그 단체가 하고 계시고 이번에 보니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랑 협업하셔서 수어시 그 이걸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나네시들 요새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걸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할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연우처럼 뮤지컬 영웅? 영웅의 넘버 중 하나인 누가 제인인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막 내용에 따라서 화면이 분할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배우들이 있는 장면이 계속 전환돼요. 그러면서 뮤지컬의 메인 멜로디가 나오고서 누가 제인인가라는 코러스 부분을 다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코러스 부분의 스펙타클이 수어적 스펙타클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그 수어는 정말 이렇게 되게 직관적인 언어고 그렇죠. 눈으로 확 이렇게 드러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확 몰입되게 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힘이 수어 영화 영웅에 나오는 그 코러스도 되게 스펙타클이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감각의 스펙터클이 있어서 너무 사람들에게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음성 소리... 안 보셨죠? 네. 검색하면 보겠습니다. 나와요. 네. 네, 오늘 풍경님 정말 꼭 모셔야 할 분이라는 생각이 얘기 들으면서 더 들었는데요. 동화 에세이 지수로 마무리할까 해요. 이 지수를 읽으면서 풍경님 이야기가 더 많을 것 같다. 앞으로 더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후속작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신지도 말씀해 주세요. 아직 후속작을 언제 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진 않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야기가 좀 차면 또 한번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은 너무 진부하고
뻔하지만 그냥 삶과 글이 일치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네, 그래야 독자들에게 그 진정성이 다 닿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의 삶도 더 치열하게 되게 열심히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첫인상에 진실이라고 보였어요, 이미. 네, 오, 관상은 과학이다. 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네. 어, 저는 수호예술에 정말 무지한 편인데. 그러니까.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청인에게도 친절한 눈높이로 수호예술, 시각예술, 문학예술, 그리고 체험예술, 놀이예술까지 다 통합한 그런 종합예술을 개척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걸 많이 소개해 주시면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기획이 나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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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새로운 얘기여가지고 예, 관심도 많이 생기고 또 네. 기대도 많이 되는 예, 그런 분야였어요. 동화 에세이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수어 예술 그리고 또 장애 예술 교육도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문화 예술 교육. 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네. 정말 모시기를 잘했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제 마치어야 할 시간이네요. 네. 어, A의 모든 것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끝으로 고맙습니다. 네. A의 모든 것에 출연한 소감, 네, 또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쑥 지나간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잘했다, 잘 우쭈쭈 받아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청취자분들 되게 소소한 저의 이야기인데 귀담아 들어주시고 어, 되게 특별하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A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의 감수성을 어, 되게 모닥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자주자주 네, 챙겨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A의 모든 것 계속 네. 청취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의 이야기가 바로 너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모두의 이야기 한 글자는 너 한 글자는 나 한 문장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 킁킁 킁킁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이야기 두드릴 이야기 토닥 토닥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 너의 문장이야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이번 순서는 A의 책방입니다. A의 책방은 A의 모든 것 구성 작가인 최지인 작가가 책을 한 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의 모든 것 구성 작가 최지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백재준 원장이 쓴 자유가 치료다입니다. 자유가 치료다라는 말은 1970년대 이탈리아 정신보건 개혁의 근거지가 됐던 산 지오바니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이 책은 1978년 프랑크 바살리아의 이름을 딴 법, 바살리아 법을 통해 이탈리아 전국의 공공정신병원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확립한 이탈리아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는 정신병원 없는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전 센터장이 지적했듯이 정신질환의 치료와 재활과 인권은 함께 가는 것이고 복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매트릭스가 되어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이 이탈리아 전국에 분포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장기간 구금에 가까운 수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실리아는
구금 생활이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정신병원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노력은 마침내 정신병원 폐쇄를 규정한 바실리아 법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이래 탈시설화 흐름 속에서 수용시설인 정신병원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선두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탈시설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오히려 정신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장기 입원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백재중 원장의 말처럼 이제 우리나라 정신보건에서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개혁을 위한 훌륭한 참고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의 모든 것 구성작가 최지인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출간된 책은 아닌데. 네. 네. 이 책은 요즘 이제 그 탈원화를 주장하는 그 정신장애인들을 포함한 그 여러 부류에서 많이 그 이야기되는 책이어서 네. 네.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곧다가 저희가 지난 회에 네. 자유가 치료다라는 구호를 네. 내세웠던 매드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핵심 구호이기도 한데요. 저는 자유가 치료다라는 말이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도 그 구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신병원 없는 나라가 있을 거라 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죠. 네,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탈리아가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면 명품이나 여행만 떠올리던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보건에 대한 의료서적 같은데 아주 쉽고 빠르게 읽혀서 그것도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 책은 호호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거든요. 저도 이탈리아 정신병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력이 참 빈약했구나. 정신병원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이렇게 탈시설 할 수 있고 아예 없앨 수 있다라는 진짜 패러다임을 바꾸는 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 책을 소개해 주신 호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이고. 네. 보통 왜 이제 정신병은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치료해야 되죠. 그런데 치료의 방법이 병원에 수용하는 것, 감금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잊을만 하면 왜 정신병자가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언론에서 엄청 엄청나들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다 이제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된다. 근데 병원에서 치료가 실제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네. 중요한 건 자유 지역 사회에서 자유를 누릴 때 오히려 치료가 된다.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신보건센터도 네. 마련되어 있는데 맞아요. 예, 이게 이탈리아의 경우 보면 의료진이 다 있고 그래서 웬만한 치료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완전히 폐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을 보완하는 예, 그리고 되게 거기 다니기 어려워요. 경쟁률 높아서 예, 제가 아는 친구 한 명도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가지고 센터에 다니고 싶었는데 대기자 해가지고 그 다니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그 방치되는 거죠. 말하자면 지역사회 어디도 속할 곳이 없고 이러다 보면 다시 이제 재입원율이 높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입원 기간도 높고 네. 강제 입원이 강제 입원 용어는 바뀌었어요. 동의 입원으로. 네네네. 네, 그런데 말이 동의지. 네네. 강제 입원이나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에서 당사자들은 계속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탈원화해서 살고 싶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누가 변해야 될까요? 그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부를 좀 다시 하게 됐는데 그 마로니의 파린이라고 불리는 그 저희도 장애 운동이 있었던 네.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비장애인에게 이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도요. 저도 정신 장애 하면은 정신 분석 이 이미지만 거의 떠올랐거든요. 낙강 프로이트 뭐 이런 거 문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분석을 합니까? 근데 뭐 웬만한 사람들이 정신 분석에 접근하는 건 뭐 네. 치료가 너무 길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실제 정신 분석이 부자들의 자기 성찰 욕구에 맞아요. 기반한 그렇죠. 거고 가난한 사람은 받기 어려운 치료였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간과해 왔 던 게 아닌가. 네네. 오히려 자기 경험 속에서 주변 환경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기층민들이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사례, 뭐 벨기에의 사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간간이 나와요. 네, 너무 재밌게 또 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켄 캐시라는 작가가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맞아요. 아주 네, 유명한 작품이죠. 그 책을 발간한 이후에 이게 영화화돼서 화제가 되고 또 뻐꾸기 둥지가 정신병원을 지칭하는 그런 소거라면서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카데미 부분에서 5개 부분의 시상을 하고 크게 히트해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또 타의 시설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문학과 문화가 참 분발해야겠다. 문화 자원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 이렇게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 우리 문학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본분에 충실한 네. 네. 네, 아기를 맞춰봅니다. 네, 잘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백재준 원장이 새로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 인식 개선만도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맞아. 근데 이제 장애 인식 개선은 사실은 개개인의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탈리아처럼 공공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을 때 뭔가 당사자에게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될 텐데 네, 이런 계기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정신장애인들 그 매드프라이드를 이야기하는 정신장애인들과 어떻게 손잡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그럼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탈시체라면 거품만 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그렇죠. 것이 저는 의사가 너무 좋아요. 이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위도 있고 당사자들이 뭐 백날 주장해도 기등으로 듣지 않는데 네, 이런 우리들의 요구에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사 선생님 유퀴즈 같은데 출연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쓸데없는 말을. 네. 아, 그 뉴퀴즈에다가 올려오세요. 이영문 선생님이 유퀴즈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쉽게 해주면 어떨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희가 유퀴즈 조세호와 유재석이라 하기엔 좀 빈약하니까. 그렇죠. 네. 계속 문화자본으로 지금 밀고 가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 자기반성입니다. 네. 네. 자기반성 좋고요. 네. 오늘 자유가 치료다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되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장기 입원 문제의 해결책은 탈원화에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A의 모든 것 시즌 5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노평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느린 학습자라는 걸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느려도 계속 가는 게 어디예요. 네. 과외 선생님도 분발하십시오. 네. 저도 오늘은 특별히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A의 모든 것 시즌 5는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다음에 만날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특별한 손님은 동화집 너구리 마을의 이상한 편의점을 펴낸 선영 작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A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 방송입니다. 장애인 작가와 장애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 곁에 있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J 호호 김효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평 노지영이었습니다. Thank you.